짙은 바다에도 물결은 반짝입니다. 여기는 부산 사하구 다대포 앞바다. 오래된 어선에 올라탄 해녀들이 새벽부터 물질을 준비합니다. 물안경을 닦고 고무옷을 입고 바다에 풍덩 뛰어듭니다. 다대포항은 부산 서쪽을 대표하는 항구 중 하나입니다. 돛배를 탄 제주 해녀들도 영도에 도착하기 전 다대포에 들렀죠. 제주도와 부산 출신 해녀 20명가량이 이곳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녀들은 다대포항을 기점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인근 여러 섬 주변에서 물질을 하고 잡아온 해산물을 재래시장에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다대포 해녀들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어머니들, 우리 다대어촌계 해녀분들은 몇 분이시고 뭐 어떤 일을 하시고 이런 거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해녀는 25명인데 5명은 비계원, 또 20명은 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은 20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대어촌계 해녀분들 나이대가 좀 어떻게 되시나요? 젊은 사람이 64살, 그 다음은 70살 다 후반. 제일 고령이신 분? 고령은 86살. 지금 현재 나이로 87살. 어머니도 지금 계속 물질 하고 계시죠? 예, 잘합니다, 물질은. 어머니 고향은 어떻게 되세요? 제주도 물질은 17살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야 혼자 지금 예, 몇십 년 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이제 막 물질하고 그래 하니까 처음에는 취미사만 했지, 같이 다니다가 이제 거질로 이제 나이도 먹고 또 돈도 벌고 재미도 있고 해서 그래 했어요. 배는 언제부터 타셨어요? 예, 또 좀 일찍 탔지, 한 25세. 다대포 안에 바다는 좀 어때요? 옛날보다는 없는데 미역 같은 거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고 해산 같은 거 뭐 그런 게 이제 조금 이제 어머니 잡으신 거 중에 비싸게 팔렸다거나 혹은 뭐 이게 제일 귀한 거였다고요? 전복이지 뭐 첫째는. 전복, 성게, 말똥성게, 해삼 주로 이게 최고 아닙니까? 이제 돈 제일 금액이 많이 나가는 게 전복. 전복 중에 제일 큰 사이즈가 어떤 얼마가 됐습니까? 전복은 한 마리당 얼마 나고 키로에 1키로에 넘기는 게 10만 원. 모자섬. 모자섬. 네, 자갈섬, 지섬. 부산 앞바다에 사는 해산물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다대포 해녀들도 수산 자원이 크게 줄었다고 입을 모으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협과 지자체는 종폐 사업을 진행합니다. 최근 다대포 앞바다에는 4cm 크기 전복 종폐가 뿌려졌습니다. 먹이로 삼을 해조류 주변에 두면 3년쯤 지나 좋은 상품이 되기 때문이죠. 제주도 우도에서 왔습니다. 물질은 내가 제주도 우도에서 12살에 배워가지고 13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했어요. 초등학교 다니면서도 학교에서 조퇴를 받아가지고 선생님 조퇴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때들은 내만 한 게 아니고 다 같은 반들이 다 하니까 그래가 같이 이제 하면은 조퇴를 해줘. 한 시간 수업 끝나고 그러면 막 다른 박질 하면서 와가지고 49년 5월 27일 박정숙 고향이 어디세요? 제주도 언제부터 물질 시작하시고? 내는 한 10살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면 부산에는 언제 오신 거예요? 23살 시집 왔질로 내 시집 올 땐 우리 아저씨는 배 탔어요. 아저씨하고 바다에 이제 우리 배 타고 물질 했어. 평소에 물질 하시는 날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1시 반에 입항, 아침 8시 반에 출발. 네, 어머님들 몇 분 이렇게 같이 다니시죠? 같이 우리 한 20명 같이 다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배에 네 사람, 그 정원이 있어. 우리 배 이제 정원이 5명이 이제 아저씨 때 보면 네 사람. 그러면 지금 작업복은 어디? 배 안에 뒤에 천막 시설해 놓고 뒤에서 갈아입고 잡아오신 거를 어떻게 파는데? 3회 시장이요 시장에서 파는 거 해산 같은 거는 비탄과 비탄
우리 다대포는 다른 어촌계랑 비교해가지고 좀 다대포만의 특별한 게 좀 뭐 있을까요? 부산 전체에서도 생산량은 제일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돼 낙동강 민물반 짠물반 하는 데가 고기도 잘 놀듯이 여기가 저 뭐고 많이 생산이 잘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 뭐냐면 우리가 해삼 잡을 때 딴 동네 우리도 다 이래 모임을 가지고 하면은 그 동네 사람들은 해삼 없다거든요. 없을 때도 우리는 나오거든. 아, 요즘은 이 동생들 이제 저는 이제 뭐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저 이제 스스로가 좀 괴진이 이제 좀 춥고 겨울에는 좀 추가 좀 타고 그럽니다. 이 물질하면서 뿌듯한 일 이런 일도 있었을까요? 그렇지요. 물에까 하기 일이 뭐 아이도 공부시키고 먹고 살. 해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해녀들은 건강하고 운동도 되고 그래야 이제 후배들 상승 거기 했으면 좋겠어요. 좋지. 이 직업이 제일 좋아요. 저한테. 다대포는 영도 등 부산 다른 지역보다 해녀를 떠올리기 어려운 곳입니다. 지역 주민이나 인근 섬을 찾는 낚시꾼이 아니라면 해녀들이 물질하는 모습이 낯설겠죠. 다대포는 물질하는 환경도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컨테이너로 된 탈의장도 없어 해녀배 뒤편에 설치한 천막에서 옷을 갈아입을 정도입니다. 부산 서쪽 바다를 지켜온 다대포 해녀도 점차 소멸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약 10년 전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죠. 그래도 다대포 해녀들은 끈끈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이나 특별한 날에는 바다에 막걸리를 뿌리며 용왕에게 모두의 안녕을 빌기도 하죠. 지금도 해녀들은 물질을 하기 전 바다 위에 모입니다. 커피 한 잔에 수다를 곁들이기 위해서죠. 서로 도울 일이 있으면 기꺼이 힘을 모으기도 합니다. 다대포 바다는 그들의 숨빗소리를 계속 간직할 수 있을까요? 어머님은 바다 나가실 때 뭐 이렇게 소주 한 잔 뿌리거나 뭐 이런 거 하신 적? 정월 대보름이라든지 정월 초하루 이럴 때 막걸리 한 병 사가 가가지고 다 유왕님에게 다 이제 무탈하라고 그러게 이제. 그때 정월이었는데. 했지. 막걸리 한 병 사가 가서 뿌렸어.